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을 할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TFC 강남금융센터 이상경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상승하락 보합 가운데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십니까? 하락 출발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하락 출발 전망하시는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최근에 올해 2022년 외국인들 매도 같은 경우에는 9조 정도 진행이 되는 흐름이었고요. 가까운 대만은 10조 이상 증시를 파는 흐름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미 국채가 급등을 하면서 여전히 시장에 대한 기조 같은 경우에는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흐름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전체적으로는 매도는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까지는 5월 달에 있는 빅스텝,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좀 되는 흐름인 것 같고요. 여전히 시장 한가운데 있는 부분이 인플레이션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길어지는 장기전에 대한 부담감이 인플레이션, 특히 그중에서도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전이가 되는 흐름인 것 같은데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와 방향성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가까운 중국 같은 경우에도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들은 국내는 진행이 되고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봉쇄 부분이 길어지고 확대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방향성 여전히 매도 우위 쪽으로 가져가는 가운데 지난주에 연기금이 한번 매수 우위 쪽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종목별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는 흐름인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올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대부분 하이닉스 반도체 카카오 네이버 중심으로 매수하는 성장주 중심 매수 우위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종목에 대한 변화 흐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세장 가운데 굉장히 좀 종목별 순환매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개인들 같은 경우는 시장 내에 굉장히 좀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우리의 상방을 막고 있고 그 안에서의 종목별 순환매만 돌고 있습니다. 자, 기관들의 지금 종목의 변경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어떤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지 저희가 참고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오늘 시장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기관들 전체적으로 매수 위주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LNG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부분들이 길어진다라는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종에 대한 선호도가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는 흐름인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런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전이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선호도, 내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저희가 먹거리라고 보는 의식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 중심, 대형주 중심에 대한 포트에서 중소형주 중심으로 포트를 변경하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에 대한 선취매 이후에 실적이 발표되면 이런 부분들을 좀 매도하면서 발빠른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외국인들 매도 쪽에 대한 부담보다는 기관들 들어오면서 종목별 순환매에 대한 대응을 하시는 게 시장을 좀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에 대한 정책적인 기대감 또한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별 대응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